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타는 게임의 김범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야 산행하기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지금 이거 옷을 지금 빨리 벗어야 될 정도로 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따사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정말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고 벌써부터 기분이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갈 산은요 벌써 알고 계시죠? 바로 보이시죠? 네. 자, 우리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또 핫한 금수산 한번 올라가 볼 예정인데요. 이 금수산은요 여러분들 정상에서 봤을 때 이 능선이 마치 미녀가 조금 누워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자아내서 미녀봉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금수산의 매력이 어느 정도일지, 뭐 금메달일지, 은메달일지, 동메달일지 정말 금일지 한번 제가 한번 올라가 보면서 생생하게 등산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산타는 개그맨은요 오늘 바로 금수산 팬입니다. 유후. 자, 우리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앙. 네, 오늘 금수산 등산 코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수산 등산 코스는요 1코스, 2코스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좀 1코스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코스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위치 이거 상악주차장입니다. 이쪽에서 남근석 공원을 지나서 절도로에서 옹달샘을 거쳐 살개바위 망덕봉 삼거리를 지나서 금수산을 갔다가 이곳에서 지금 원점이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오늘은 이쪽으로 이렇게 쭉 2코스로 해가지고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코스와 2코스는 키로수는 한 0.2km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한 4.2에서 한 4.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야, 옷을 벗었습니다. 날씨가 거의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여름 날씨. 와, 너무 따뜻하고 따스하고 좋습니다. 자, 이거 형님들 금수산은요 월악산 국립공원에 또 속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 상악 주차장 쪽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출발하는 이 등산 코스는요. 이렇게 숨이 차지. 이런 임도길을 따라서 쭉 일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임도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자, 왼쪽과 오른쪽에 뭐, 개나리도 피어 있고요. 뭐, 벚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꽃들이 좀 피려고, 기지개를 활짝, 펴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어느 산을 가더라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야. 네, 우리 형님들 조금만 이렇게 올라오시면요 임도길에서 일단은 등산로가 좀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쉼터가 있고요. 잠깐 쉼터에서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산로가 임도길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뭐 등산을 조금 등산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트레킹 코스로도 저기 위에까지 좀 갔다가 내려오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워낙에 지금 등산로 초입부터 굉장히 공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야 그냥 자연을 마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금수산 쪽으로 오셔서 뭐 정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가볍게 트레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싶어요. 특히 이제 뭐 산악회 분들 A코스, B코스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아, 정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거. 역시 이곳이 뭐 국립공원 안에 속하니까 등산로 정비는 정말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지판도 잘 되어 있고요.
자, 일단 계속해서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이님들 임도길을 따라서 돌길을 이렇게 쭉 올라오시다 보면 직진과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직진하지 마시고 그 돌길 따라서 쭉 올라오시면 바로 이제 이곳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곳은요 여러분들, 자, 남근석 공원인데요. 과연 남근석 공원의 모습 어떨지 제가 혜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근석 공원을 보시면서 금수산 정상으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남근석 공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이곳은요 우리 아이를 낳지 못한 우리 여인들이 이쪽에 와서 마음을 가다듬으면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또 그런 예로부터 내려온 또 전설이 있네요. 와, 야, 남근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뭐 예술로 조금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남근석이 또 있고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또 오랜 또 전통적인 또 그런 스토리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남근석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 남근석이 엄청 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요쪽이랑 요쪽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몇 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쳐 가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운이라고 하니까요 또 좋은 기운 또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 바로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 금수산 정상으로 가는 쪽 등산 코스가 바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형님들 여기 옹달샘이 있습니다. 야, 깊은 사수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진짜 옹달샘이 있어. 야, 오, 이거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무슨 뭐 그 물컵이 없기 때문에 제 거 컵으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서 한번 제가 한번 그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식수로 못 먹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분명히 표지판이 있을 건데 없는 거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금수산 옹달샘에서 자 물을 좀 퍼보겠습니다. 오, 겁나 시원하다. 와, 야, 대박. 야, 물 엄청 시원해요. 야, 대박인데 이거? 야, 너무 깨끗해. 야, 이거 진짜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금수산 옹달샘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겁나 차가워요. 그리고 물이 진짜 깨끗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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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너무 시원한데. 와, 야, 너무 좋다, 진짜. 제가 이제 뭐 사막을 가본 적은 없지만 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그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야, 이게 지금 오늘 날씨가 더워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좀 많이 더웠거든요. 근데 이 옹달샘 한 모금을 먹으니까 와. 야, 근데 더위가 확 가셔버리네. 와, 너무 좋네. 아, 이거 금수산 등산 코스는요 상호 주차장에서 자 이거 옹달샘까지는 그냥 뭐 수월하게 오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쭉 계속해서 이제 오르막길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또 현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남근석 공을 지나서 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덕봉 삼거리 쪽으로 가서 이렇게 금수산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르막길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옹달샘에서 충분히 좀 휴식을 가지시고 물도 한 모금씩 하시고 출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악회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곳 금수산을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코스, B코스로 나눠서 뭐 A코스는 정상 코스, B코스는요 정상이 아닌 여기 보시다시피 옹달샘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설금 전망대 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대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산악회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금수산을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상을 안 가시더라도 이 옹달샘까지 오셔서 뭐 시원한 약수 즐기시고 남근석 공원 일대에서 조금 앉았다가 뭐 좋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을 하시다가 이
이거 딱 전망대까지 오셨다가 내려가시면 뭐 이게 뭐 굉장히 좋은 또 등산 코스, 또 트레킹 코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회 분들, 자, A 코스, B 코스 나눠서 충분히 이곳 금수산을 즐기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악회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금수산입니다. 자, 과연 이 금수산 정상의 모습은 어떨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옹달샘 지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막길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는 뭐 등산 코스가 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오르막길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도 조금 안전하게 산행을 하면서 쭉쭉쭉쭉 천천히 급하지 않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님들. 올라가는 등산 코스가요. 자, 계속해서 오르막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쉬운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막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길로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발목을 조금 삐끗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에 힘 잘 주시고 천천히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막 굴러다니거든요. 그래서 발 디디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산할 때도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구간이 조금 발목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옹달샘을 지나서 조금만 올라오시면, 자, 이제 어느덧 벌써 한 반절 온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금수산이 1.2km 남았으니까 여기 상악 주차장까지는 지금 1.4km를 지금 왔네요. 자, 1.4km는 뭐 옹달샘 지나고만 조금 힘든 코스가 있었습니다만, 자, 이거 이제 나머지 한 1.2km부터는 여기 코스가 또 큰 바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난 코스인 것 같습니다. 쉬운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이거 봐봐. 네, 이거 이끼들이 많이 끼어 있네요. 네, 이게 사실 산행을 하면서 굉장히 미끄러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또 이끼들이 좀 많이 끼어 있으니까요. 급하게 산행하지 마시고 천천히 산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뭐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햇볕이 있어도 그래도 시원하게 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봄바람이 막 선선하게 불면서 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 쉬는 공간도 많이 있으니까 급하게 진짜 산행하지 마시고 천천히 쉬엄쉬엄 쉬시면서 이거 금수산을 즐기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우리 햇님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뭐 거기 금수산 뭐 힘들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힘든 척해? 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 햇님들, 사람마다 체력이 다 다르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해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산을 이렇게 좋아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제가 뭐 체력이 엄청 좋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슬로시트로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 또 가고 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하고 또 어느새 천천히 내려오면 또 바로 육지에 와 있고 뭐 그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님들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야, 근데 오늘따라 막 날씨가 엄청 더워져서 그런지 물이 굉장히 많이 먹힙니다. 야, 많이 먹히네 물이. 아, 원래 얼음물을 좀 항상 준비해 오는데, 아, 이게 얼음물을 깜빡했어요. 이게 진짜 아쉽네. 와, 야, 이럴 때 얼음물 한번 촤 먹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 휴, 아, 좋네요. 아, 좋다. 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등산 코스입니다. 자, 쭉 오르막길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고요. 자, 전과 동일하게 이런 바위길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자, 중간에 쉬시는 곳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곳은요, 한 1.2km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중간에 뭐 쉬는 곳들이 마땅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런 데크 계단이나 그리고 좀 약간 오르막길이 아닌 평평한 곳에서 조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 계단이 있네요. 요 계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천천히 한번 안전하게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야, 야, 여기가 1.2km가 진짜, 야, 이 깔딱고개보다 더 심한 고개인 것 같습니다. 야, 만만치가 않네. 야, 자, 드디어님들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와, 자, 이제 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야, 뭔가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조금 미세먼지가 있어서 뷰가 그렇게 잘 보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날씨가 너무 좋은 거죠. 자, 이제 능선길에 조금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뷰도 보이기 시작했고요. 자, 능선길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이제 등산 코스가 살짝씩 조금 편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와, 오르막길 올라오는데, 야,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리님들. 야, 여기 올라오는 데가 정말 마의 구간이네요. 야, 진짜 빡센 구간입니다, 빡센 구간. 야, 자, 지금은 길이 좀 편해졌고, 자, 이제 뷰가 보이기 시작했고, 자, 이제 산 능선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아, 이제 이런 데는 좀 쉬는 공간들이 많이 있네요. 예, 이쪽에서 이렇게 좀 쉬면 되겠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인들 쭉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힘들게 망덕봉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 삼거리에서는요, 뭐 망덕봉으로 갈 거면 이쪽으로 이제 가시면 되고, 망덕봉 말고 바로 그냥 금수산 정상으로 갈 거면 이쪽으로 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망덕봉을 들리지 않고 바로 이제 금수산으로 갈 예정이니까 이거 금수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뭐, 야, 뭐 전투기도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자, 이곳에서 이제 삼거리에서 여러분들 금수산 정상까지는 한 0.3km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야, 이게 전망대 한번 볼게요. 와, 대박이다. 와, 이야, 대박이다, 대박. 와, 이야, 이야. 아닌데 여기 전망대에서 꼭 한번 뷰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너무 멋진데? 대박이다, 대박. 와, 야, 감동, 감동. 야, 이게 왜 금수산이 여기 충청북도에서 왜 명산인지 이제 알겠네. 와, 진짜 멋지다.
지금 회원님들 저기 밑에 전망대에서 아름답고 멋진 충풍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쭉 지금 금수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산행을 하는 날이 또 평일인데요. 어김없이 오늘 등산객을 딱 두 명 만났습니다. 네. 야, 과연 정상에 등산객분이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정상에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하늘에 뭐 전투기들이 엄청 날아다니네요. 와, 장난 아니네. 자, 점점 금수산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금수산의 매력은 어디까지인지 자 정상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제 정상 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이야, 뷰 맛집이네 여기도. 역시 여기가 이제 뭐 충청북도가 여러분들 월악산, 소백산, 뭐 도락산 그리고 이게 금수산이 야 이런 또 묘한 매력들이 있네. 야 진짜 쩐다 쩔어. 야, 자 오늘 뭐 뷰 쩔어. 야 대박입니다. 자 이런 뷰를 보시면서 쭉 이렇게 철계단으로 해서 쭉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 정상 같아요. 거의 다 왔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굉장히 낙석을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찍으실 때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위험 코스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요 조금 떨어져서 사진을 찍으시길 바라겠고 조심히 낙석에 주의하시면서 정상까지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최고다 최고. 자 형님들 이 금수산이 거의 정상 쪽에 오니까 이게 매력이 터지네요. 이 금수산이 매력이 조금 늦게 터지네. 약간 보면 볼수록 뭐 볼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야 이게 뷰가 이쪽에 360도 뷰가 굉장히 달라요. 이쪽에서 보는 뷰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는 뷰 야 이쪽에서 보는 또 이런 귀한 개석들 뷰. 와 진짜 360도 여기가 이제 쫙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봄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야 진짜 금수산의 매력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늦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늦게 나타난 만큼 야 그 보람은 두 배다. 그 매력은 두 배다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그냥 정상에 바로 가지 말고 이쪽에서 잠깐 뷰를 이렇게 보시면서 천천히 정상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뷰를 즐기면서 정상까지 가도록 할게요. 이야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 자 우리 형님들 여기 여기 산 정상 쪽에서 우리 외국인 분을 만났어요. 우리 콜롬비아에서 오셨다고. 네. 야 지금 100대 명산 투어 중이라고 합니다. 와. 야. 프렌드야. 유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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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야. 야 우리. 여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조금 여기 출연 좀 해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좀 출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유 안녕하세요. 자 이제 형님들 자 드디어 금수산 정상에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금수산의 매력이 늦게 나타난 만큼 그 매력은 굉장히 환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아까 콜롬비아 친구들이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자 금수산 1016m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후 유후
자, 사진 찍고 있기 때문에. 자, 1016m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후, 와우. 자, 우리 해님들 금수산 1016m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유후. 자, 저는 이제 상악 주차장에서 올라왔고요. 한 2.5km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옹달샘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등산 코스가 험해지더니 마지막 1.2km는 조금 굉장히 험한 코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초보자들이 올라올 수 있냐 없냐, 충분히 천천히 올라온다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애들 참고로 이 금수산은요, 금수산의 매력은 언제 나타난다? 천천히 나타난다. 보면 볼수록 볼매인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수산에서 바라보는 이 뷰는요, 야, 360도가 빵 뚫려 있어가지고 최고의 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금수산 뷰를 보니까요, 이쪽 근방에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뭐 소백산, 월악산, 뭐 도락산, 그리고 금수산 뷰들이 약간 비슷하고 약간 형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죠?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이거 금수산, 1016m에서, 자, 우리 해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제가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님들, 언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유후! 자, 우리 해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해님들 여기 정상에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거의 없어서 정상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깔끔하고 감칠맛 나는 대한민국 최초 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상에서 금수산 정상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보이시나요? 한국 최초의 라면, 기가 막히게 익었습니다. 뽀글이, 와, 맛있겠다. 자, 오늘 정상에서 맛있게 한국 최초 라면 뽀글이 한번 먹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유, 너무 좋다. 유후. 자, 금수산 정상에서 참고로 오늘 2016m인데요. 많은 등산객분들이 없어서 제가 지금 여기 정상에서 묵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야, 기가 막히다. 와, 이것도 이제 뽀글이 해놓으니까 맛있네. 와. 와, 야, 오늘도 너무 아쉬운 게 김치를 안 가지고 왔어. 와, 진짜. 와, 야. 자, 우리 형님들 너무 맛있네요. 야, 진짜로 이 정상에서 여기 앞에 이제 뷰가 완전히 360도 다 보이거든요. 야, 뷰를 보면서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네. 와, 야,
최고다 최고. 와, 야, 딱 뜨거라. 어, 뜨거. 와, 아, 아, 좋아. 전에는 국물까지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뽀글이를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먹고 내려가니까요.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멋진 호수를 보면서 멋진 뷰를 보면서 야, 이 우리나라 최초 라면을 이렇게 먹으니까요. 하,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최고. 와, 진짜. 자, 어찌됐든 간에 원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반대편으로 하산하는 게 한 0.2km 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좀 하산을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반대편으로 조금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님들. 자, 우리 해님들 하산은요, 사실 원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한번 하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0.2km 차이인데,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상악 주차장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해서 하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형님들 지금 이 코스를 하산하고 있는데요. 야, 이 코스 하산 코스가, 야, 여기도 만만치가 않네. 그 올라올 때는 여기 이 코스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코스로 올라와서 2코스로 하산하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2코스는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내려온 길인데, 야, 여기도 코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산하실 때 안전하게 하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우리 님들 조금 안전하게 하산을 하고 밑에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자, 하산하는 길에 아름다운 꽃밭을 만났습니다. 와, 색깔이 너무 이쁘다. 와, 노란색이. 야, 또 하산하면서 너무 빠르게 하산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산하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핀 꽃들이 군데군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꽃들도 좀 보시면서 천천히 산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이구, 이뻐라.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야,